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지만 온전히 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번 더 하고 갈게요.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뒤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네. 그리고 지금 12시가 되면 딱 저희가 본인 생일이거든요. 아 맞아요. 근데 저희 시간을 배정해서 조금 더 보내고 싶어서 제가 조금만 더 놀다 갈 테니까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아 그러면 특별하게 봄이한테 대전의 따스움을 느낄 수 있는 생일 축하 노래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괜찮으실까요? 정작 괜찮으실까요? 너무 강요 아니에요? 너무 강요 아니에요? 반대가 맞습니다. 부채질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EDM 버전은 조금 빠르게 아 EDM 버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? 5, 6, 7, 8, 9, 10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집에 도착하면 이미 12시가 지나고도 2시간이 더 지나거든요.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? 감사합니다. 여기 몇 시부터 있었어요? 5시! 아침 7시? 어제? 어제요? 아침 7시? 아침 7시부터 공연을 했나요? 아 자리 때문에. 어떡해.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? 안 먹었어요? 네. 안 먹은 것 같지 않은데. 이상하다. 네. 아, 네. 또 저희를 보러 와서 판다 분들도 진짜 많이 네. 와주셨어요, 멀리서. 우리 판다들. 대전 판다들, 안녕. 우리 정말 마지막 곡이니까 우리 판다들,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들 열심히 또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네, 다들 날씨 많이 더우니까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대전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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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마지막 곡 1도 없었는데요, 여러분. 대형 맞췄지만 자 되게 더워하시는데 그래서 꾸역꾸역 우리가 시간을 우리 사명감 에이핑크로스의 사명감 뭔지 아시죠 여러분? 네. 오케이. 저희가 마이크를 넘기면 다 같이 1도 없애 해주시면 돼요. 제가 하나 둘 셋 아 됐다 알겠어 됐다 전혀 안 됐는데 아 너무 지치셨어 아 그래? 아 이미 지치셨어? 나 이제 흥 올랐는데 저도 사실 앞에 김종국 선배님 사랑스러울 때 진을 다 빠여가지고 아, 맞아요 너무 신났어요 이러고 놀아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또 대전에 와서 이 신난 마음을 여러분들 마지막 곡 재밌게 즐겨주시고 저희가 흥이 안 가시면 중앙으로 어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집에 갈 테니까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비였습니다